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오늘 대한상의 22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박상일 기자입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의원 만장일치로 22대 대한상의 회장에 다시 한번 선출됐습니다. 대한상의를 3년 동안 이끌게 될 박 회장은 조직 내 새로운 부서를 만들며 기업인들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법보다 기준이 높은 선진 규범의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상의는 기업문화 개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합니다. 기업문화 개선 전담 부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 개혁 전담 부서도 신설됩니다. 세계 경기 탓을 하며 움츠려 있지 말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대한상의도 규제 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각각 새로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데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업가들 스스로 적극 나서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정부와의 팀플레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총회에서 김상열 광주상의회장을 비롯한 33개 지역 상의회장을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